어떡하냐? 언니는 어디든 내가 대빵 노릇해야 되고 네. 사람들이 또 나를 그렇게 만들어. 일도 잘하고 어디 가면 꼼꼼하고 깐깐하다 소리 잘 듣고 그런데 허당이야. 나한테는 허당이야. 남일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허당이야. 허당이 소리 많이 들 거야. 그래서 어디든 내가 1등 돼도 일이나 이런 거는 참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못 챙겨 언니야는. 응? 잘 챙겼어? 그러니까 그게 허당이라는 거야. 대답을 크게 해줘. 네. 인증과. 그래서 우리 언니야가 올해는 인간으로도 신이 들어야 되고 이동수가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변동. 아 그래요? 작년부터 조금 내가 변동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운기에 들어와 있어서 생각지 않는 변동이 아마 가을부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가을부터. 이제 뭐 좋든 나쁘든 내가 변동을 하는 그런 운기에 들어와 있어. 그럼 뭐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직장보다는 집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집으로. 생각지 않은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개야. 언니야가. 어떡하니 욕심도 많고 탐심도 많은데 오지랖도 써서 난 불쌍한 걸 내가 못 봐요. 우리 언니야가. 그래요? 네. 응? 그래서 우리 언니야가 늘 그냥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좀 그런 거 미쳐버리는 거야. 신경을 써야 되고 같은 오로리라 하면은 의리가 있어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챙기고 넘어가야 돼. 놀사주가 못 돼. 발바닥에 불이 났도록 언니야 동서사방을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만 손이라도 바빠야 되는 그런 케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이제 바빠야 되거든. 언니 뭐 서류 작성하는 게 있어요? 서류 아니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열었어? 네.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사업 운기는 올해까지는 좀 힘들어. 사업 운기는 올해까지. 근데 언니가 여태까지 뿌려놓은 게 많아. 네. 사람들한테 뿌려놓은 게 많아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냥. 그냥. 근데 네. 뭐가 확 터지진 않고 네. 그냥 아우 그냥 아쉽다. 왜 이렇게 안 터지지? 그죠. 그 정도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언니의 신용으로 아마 갈 거고 네. 가을에 자꾸 뭐가 회사의 변동인지 이동이 분명히 들어와 있단 말이지. 아니면 서류 작성에 아니면 계약건이 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가을 정도 돼야 감사합니다. 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네. 좀 언니야가 한숨 좀 쉰다 생각하고 올해는 딴 사람 같았으면 망했어 언니야. 이 운기에 언니야 하면 절대 안 되는 운기였을 거야. 아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그래서 올해를 보는 거죠 이제. 아, 네. 작년에 했어도 운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어도 내년에 운기하고 후년에 운기까지 봐줘야 돼요 점이라는 것은. 근데 아마 작년에 했었어도 올해 운기가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아니었는데 언니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 뿌려놓은 게 많고 인사해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연명이 나가는데 아쉬워. 조금 아쉬워. 내가 노력한 것만큼에. 솔직히 언니가 생각할 때는 꿈이 컸었네요. 네. 엄청 컸었어요. 네. 아마 도와준다는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언니가 그냥 한 달치기로 그냥 가는 그런 네. 천국이란 말이야. 네. 근데 가을에는 좋은 소식이 좀 나겠어요. 아, 나겠고 워낙에 언니가 남들 위해서 좀 앞장선 남자 같은 좀 여장부야. 네, 얼굴은 절대로 천사 여자같이 생기셨는데 네. 약간 저도 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약간 리더형이에요. 리더야. 예,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는 있는데 그 제가 또 벌어놓은 이제 그 사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게 가을에 들릴 수도 있다 언니야. 아까 내가 전 생각지 않은 이동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 이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녔거든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변동수가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생각지 않은 변동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뭐가 터질라든지 아니면 큰 건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기 그 아직 거기는 정확하게 막 지금 잘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아닌데 누가 네. 나서가지고 네. 이렇게 뭐 도장 찍는 것도 오래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나서서 언니가 다른 일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 내 직장. 아, 그래.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왜냐면 이게 터지면
양쪽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 아, 그래요? 그니까 아직은 이쪽이 그렇게 안 바빠서 제가 안 양쪽을 바쁘지. 하고 있거든요. 남들한테 망했다고. 언니가 진짜로 온기가 네. 너무 사람들한테 잘해놨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잘해놨어. 이건 언니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대인관계나 이런 거 또 네. 없는 사람을 언니가 좀 이렇게 좀 해줄 줄 아는 성격이고 아, 네. 또 의협심이 있고 절대로 이 사람은 대장 노릇 돼야 되거든. 그리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생각보다는 안 터지긴 했지만 남들 같아서 망했어. 언니니까 이걸 끌어나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을에 네. 언니를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또 하나 들어.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면 힘들잖아. 네. 그럼 그쪽에 좀 직원을 진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네. 박아놓고 언니가 지금 있는 데를 또 아깝잖아. 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5월도 나쁘지 않고 5월을 이제 아마 좀 도와주는 사람이 좀 생겨나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어느 사업 하시는데? 그냥 그 의류 사업. 네. 의류 사업. 네. 근데 그게 그 저거 뭐야 온라인으로도 뭐 하는 게 있어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 쪽으로 뭐가 좀 좋을 일이 있겠다. 아, 그래요? 있겠어. 아까부터 잖아 손이 막 바빠질 거라고. 예전 같았으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 옮기고. 지금 세월이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 손가락이 바빠야 되는 형국이라 아마 직원도 늘은 형국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을 놓아야 돼. 지금 현재 예,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 뭐 별 트러블은 없을까요? 트러블은 없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랑? 예, 나쁘진 않아. 네. 그리고 언니가 눈치가 빨라요. 네. 눈치가 좀 빠른 편이고. 눈치가 빨라서 보는 흐름을 좀 잘 아는 편이고 네. 아마 여태까지 인정받았을 거야. 악착같이 해야 되는 성격이야. 예, 뭐. 나 지는 거 싫어. 네. 나 너한테 지면 나 잠 못 자. 이런 성품이어서 지기 싫어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또 지기 싫어하고 한다 해도요. 사람이 운기가 없으면 그걸 못 따라가거든. 근데 언니는 딱 들어오는데 이 운기가 반달이 딱 들어와 있어. 딱 좋은 사람들은 반달이 들어와 있어. 아, 그 우리 후광이라고 해. 아, 후광이 딱 들어와 있고 공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좀 고생은 조금 여태까지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 그게 피를 뿌린 걸 이제 수확을 한 옮기고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어. 근데 올까지만 좀 힘들고 힘들게 빡세게 간다 생각하세요. 네. 올보다 내년에 옮기는 참 좋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사람은 믿지 마. 모르겠어 언니가 비읍자든 사람이 아까부터 보여준단 말이야. 비읍자요? 변씨가 될 수가 있고 박씨가 될 수가 있고 아 성으로? 방씨가 될 수가 있어. 반씨도 될 수가 있고 비읍자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중간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에서 네. 또 다른 그 업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하나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비읍자 들어간 사람은 올해는 조금 경계를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아 비읍자 든 사람? 네. 딱 그 사람만 경계를 조금 하시고 넘어가면 네. 너무 호의적이거나 네.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면 언니가 올해 9수에 네. 분명히 손재도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 손재 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조금 조심해서 넘기세요. 네. 우리가 달다고 확 먹으면 그거 얹혀버리거든. 네. 그것만 좀 조심해서 넘기시면 돼. 발바닥 불난다 이제 바쁘다. 아니 손가락도 바빠. 일이 많아지는 형국이라. 일 많으면 좋죠. 그리고 근데 뭐 부부 관계는 좀 어떤지. 부부 관계 언니 외로워. 그래요? 언니 외로워야 돼. 사이가 좋은데. 아니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언니 자체가 외로운 사주가 있어. 외롭고 남자친구는 없었어? 한 번. 예. 네. 아니. 솔직한 얘기를 해. 신랑이랑 사이가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 신랑 말고. 예. 네, 전 남자친구 없었어. 예. 네. 나한테는 언니가 네. 남자가 들어오거든. 그래요? 네, 남자 들어와. 어쨌든 들어와 있어. 그래서 친구가 분명히 들어온 그런 걔가 들어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내년에 걸릴 수도 있고. 뭐가 걸려요? 남자 친구가. 아니면 언니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다든지. 저는 별로 이렇게 한눈은 안 팔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야, 언니. 그걸 언니가 알 것 같으면 뭐. 아, 제가 스스로 안... 그렇다고요? 아니, 그건 모르는 거라고. 아, 그게 사업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
부부의 궁합은 뭐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자체가 외로운 사주가 있어. 사랑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언니도 언니 가정 얘기를 남한테 잘 안 하는 형국이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거는 언니가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드려도 많이 외로운 사주가 있어. 고독하고. 뭐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안 돼. 그래요? 서로 노력해서 그런가 그러면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언니 바람날 수도 있어. 사업으로. 사업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협조를 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마음이 갈 수 분명히 있다면. 그래요? 한번 언니 우리 집 찾아올 일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럼. 나 이렇게 장담한 언니는 아니, 내가 몇몇 찍은 언니들 있거든? 저는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네, 이제 직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으로 인해서 만나는 형국인데 이게 지금 언니 수항에서는 친구 하나 자꾸 들어요. 남자가 하나 자꾸 들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가는 건가? 안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에서 아마 언니가 대시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일쪽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형국. 아 그래요? 들어와 있어. 근데 언니 우리 집에서 분명히 찾아올 거야. 봐봐. 근데 어찌됐건 경계해야 되겠네. 경계를 해야지. 그렇죠. 딱 거기 성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언니 성질이 또 남한테 이렇게 조금 무거운 걸 못 참아. 그리고 또 부정한 걸 못 참아.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그랬어.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밖에 커피를 마시자, 이런 상황이 자꾸 온다고 언니. 네, 전 다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어서 언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다 언니. 진짜. 아 근데 지금은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서 거절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치, 남자가 안 따르는 사주가 아니거든. 나 어쨌든 그것만 처신 언니가 좀 잘하셔. 네. 왜냐면 밖에 핀 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섹시하게 보이는 눈이 있어 언니가. 청순하면서도 눈이 굉장히 섹시한 눈이시거든. 그래요? 그 남자가 그래서 따른 거야. 볼품 없으면 솔직히 남자가 따르겠어? 자꾸 대시하고 그거 조금 잘하고 넘기시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이쁘다 언니가. 그 마음가짐이 이뻐. 그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쉽고 이렇게 그거 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신랑 모르게 난 그런 거는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더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해. 그럼 뭐 궁합이 뭐 나쁘지 않다고 언니가 생각하니까 서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근데 언니가 자체가 참 우아해요. 내가 느꼈을 때 그런 우아함이 있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언니가 그런 법에 뭐 내 마음에 거실린 일을 본인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찌됐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제가 하던 대로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조금은 예, 근데 조금 더딘기는 있지만 뭐 망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운기는 사실 100% 망할 운기야. 올해 무조건 손재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랬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언니가 워낙에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하면서 계획을 엄청 한 4, 5년을 준비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확신은 하고 시작을 했어요. 덤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코로나 시국에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신은 버티고 잘 있는 거야. 정말 잘 버티고 있고 올보다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가을바람 봐봐. 이제 우리 요번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마스크 빼고 나면 언니 좀 좋을 일이 있을 거야. 곧 마스크를 빼실 것 같아요. 의미 없잖아 이거. 솔직히 요즘. 감사합니다. 잘 되셔서 한번 오세요. 하나만 더요. 저기 자식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자식을 이름 줘봐. 이지성 030508 외국을 가야 되거든. 애기가 외국을 좀 떠야 되는 그런 개야. 원래 부모 밑에서 같이 살기는 어려워요. 한 집에 살기는 좀 어렵고 애기가 본인이 원하면 보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자체는 복이 있는 아이야. 복록이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조금 예를 들어 시험이나 이런 거에 좀 더디지 않으셨어?
아니요, 항상 1등 했어? 예. 그럼 다행이지. 근데 아기가 복력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수에서 이제 걸렸냐면, 네. 한 번은 아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류 뭐 회사나 네. 대기업이나 예를 들어 뭐 좋은 그런 거를 이제 목표를 삼고 있잖아. 네. 근데 한 번은 아기가 조금 시련이 조금 맞을 수도 있다. 있어요. 그게 22,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조금 낙심할 수 있는데 본인의 워낙에 복이 많은 아이야. 자체에. 복력이 많아. 아마 아기 늘고도 아기 낳고도 늘어갔을 거야 이 집이. 네. 크게 언니는 걱정할 게 없어. 사실 들어왔는데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언니가 스스로 짐을 지어서 힘든 거지. 언니 같은 경우는 그래. 외국 갈 일 없어? 아기요? 아니, 고모가 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몇 번 가기는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원치 않아? 아니요, 본인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직은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거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야 될 거예요. 외국 가서 산다는 거예요. 간다 소리가 있다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고. 공부하러는 아마 갈 것 같긴 한데. 공부하러. 예. 사는 거는 뭐. 후의 일이니까 배우자를 또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틀리겠죠. 네. 배우자를 또 이제 약간 이제 외국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끼고 살면 안 돼, 엄마. 네. 좀 내려놔야 돼, 이게. 가족들 중에 혹시 뭐 건강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아빠 지금 약 먹는 거 있어? 신랑? 신랑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 네. 뭐 혈압도 없고? 네. 근데 이게 전립선하고 네. 혈압 쪽 한번 조금 조심해야 돼. 신랑이? 부모님들은 괜찮고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둘러보니? 이것까지만 보자. 아, 네, 응?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애기는 무조건 외국에 한번 엄마 보내줘. 네. 엄마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 솔직히 이 사주는 몰라 신랑이 잘한다 하더라도 신랑이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엄마는 신랑보다 그 위에서 상처를 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래야 내 직성이 풀려. 근데 애기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애기 나중에 꺾여버려 엄마. 그거 한 가지만 딱 알고 살아야 돼. 네. 애까지는 그렇게 건드면 안 돼. 엄마 욕심 엄청 많은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